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요.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일정만 간단히 네.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은 중국에서 인민은행 대출 금리 발표가 있고요. 한국에서 이제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미국 좀 제조업 지표가 있고 수요일 날은 이제 미국에서 GDP 성장률하고 물가 지수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이제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한국은 아마 이제 금리 올릴 것 같은데요. 금통위가 예정돼 있고 그날 미국은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이 들어가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2021년 그 모빌리티 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5일까지 열린다고 하고요. 26일 날은 이제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시작해서 그날 미국은 또 반장만 열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후반에는 미국 증시 영향은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조금 쉬어가는 네, 주죠. 네. 네, 블랙 프라이데이 주는 아, 3일인가 뭐 반장한 것 같은데. 3일을? 예. 네. 오전만 해요? 예. 네, 오전. 목요일은 쉬고. 목요일은 쉬고. 쉬고 금요일은 반장이고. 반장만 해요. 예. 네. 아 그런가 보네. 예.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는 이제 미국 증시. 장우석 본부장이 아주, 아주 얼굴이 화색이 돌더라고. 아, 나 하루 잘 수 있나 봐. 아, 미장이 쉬는구나. 네, 미국. 월화수까지는 하고. 네, 월화수는 네. 정상적으로 아닙니다. 이번 주 저 목요일이건 블랙 프라이, 아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고, 네, 네. 네, 목요일 날이 이제 추수감사절이고. 네, 아, 그래요? 네. 아, 추수감사절. 네, 미국. 아, 터키 먹는 날이지 터키. 터키. 치면조. 아, 이게 큰 칠면조고. 칠면조. 하루 종일 굽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 코스피가 뭐야? 네, 오늘 아마 마이크론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죠, 반도체. 예. 삼성전자 3.9% 7. 3점? 예. 네, 3.8%. 예. 일단 호가 그러네요. 하이닉스가 4.4% 우와. 급등 출발. 정말 오랜만에 좀 반도체가 급등세로 좀 출발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호가가 괜찮은 편이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이끄는 장세가 오늘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좀 밀리면서 시작은 하는데 현재 이제 호가가 나왔고요. SK하이닉스가 4.4%, 네. 삼성전자가 2.8% 정도 지금 오르면서 시작을 좀 해줬고요. 뭐 당연히 우선주까지도 이제 2.7% 지금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좀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뭐 삼성전기도 한 2.3% 올랐고요. LG이노텍도 1.5%. 그러니까 한마디로 IT 업종이 다 상승세를 좀 주도하고 있고요.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다 좀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NC소프트가 2.4% 빠졌고요. 유가가 좀 급락하면서 SOIL이 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뭐 화장품주, 음식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IT를 제외하면 다른 업종은 그렇게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왜 그 얘기 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오를 수도 있다고. 네, 그럼 오늘, 나머지 썰렁해질 거라고. 네, 오늘은 IT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그러네. 넷마블 어떻게 넷마블? 넷마블 안 보내주셨어? 못 보냈어요. 그때 아, 너무 아파졌고. 네. 네. 오늘은 이 게임하고 그쪽이 좀 안 좋아요. 엔터, 뭐 하이브 아. 이쪽은 다 빠집니다. 네. 박병창 부장이 그랬잖아. 아 너무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내? 7%인가 빠졌어요. 6%. 7%요? 지금 얼마 빠졌어? 아, 단기간에? 지금 또 한 2%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아니 뭐 또 오르겠죠. 아니,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 남의 거라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느 시점에서 오르겠다니. 그게 아니고 예. 예, 반도체 안 갈 때 게임 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니 그러잖아. 좀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그때 그 했나? 고퍼스 예. 했지? 저 그때 수업도 들었잖아요. 고퍼스. 고퍼스 하려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퍼스는 그냥 막 할 수가 없고요. 아 그렇지. 고퍼스 ETF 그 살 때는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목요일날 산 거예요? 그때 그때 그렇죠. 목요일이죠. 예. 야. 확실히 효과가 있네. 에? 반도체가 오르는 건 지수가 오르는 거잖아. 네. 그래서 아,
그 뭐 투자진흥원인가 그런 데서 하는 교육을 1시간짜리 받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맞아요, 그냥 넘길 수 없고요. 맞아요. 계속 그 저 자리에 앉아서 클릭클릭 하면서 봐야 됩니다. 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유, 살신 살신성이네. 곱보수는 어떻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두 배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죠, 저는. 당연하지. 근데 뭐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코스피는 아. 1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지금 급등하고 있어가지고 0.44% 올랐으니까 네. 자기 곱보수는 마이너스 1% 된 거지. 1% 정도. 네. 마이너스 1%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네. 심리상 다 읽고 네. 있어. 그 정도는 뭐 네. 괜찮아요. 오늘은 뭐 거의 반도체 IT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IT 하드웨어가 대부분 오르고 있고 다머지 섹터는 조금 다 부진한 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하락세 그러네. 좀 보이고 있고. 와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가니까 나머지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와. 그러니까 이제 지수 삼성전자가 거의 한 3% 올랐는데 지수가 0.5% 올랐으니까. 네. 네. 삼성전자 오른 거네. 네, 그냥 삼성전자가 혼자 올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거의 그냥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날이고요. 뭐 원이 QNC, 테스나 솔브레인, 원이 IPS 이제 다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이쪽이 다 급등세 좀 보이고 있고 그럼 당연히 이제 반대편에서는 게임주가 좀 안 좋아요. 코스닥도 지난주까지 워낙 좋았는데 뭐 컴투스나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이언트 스텝이나 뭐 아난티나 DOU, 데브 시스터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급 상황은 이제 미국 증시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800억을 사는데 그 중에 730억을 지금 전기전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3전 닉스네. 네, 그 두 개만 산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도 전기전자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그쪽에 다 쏠렸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전기전자를 1000억 정도 팔고 있어요. 올라오니까 좀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스태프분들 죄송한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제 정프로 지금 약간 오한 약간 추워서 어? 안 그래도 지금 썰렁한데 냉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꺼주세요. 네, 아, 개인주가 지금 시간떨이 괜찮았어? 아 정말. 아니 이렇게 옆에 있는데 많이 떨고 있더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그 타이밍에 또 하필 마이크론이 등하는 바람에 아~ 1-2%도 아니고 8%. 아 근데 진짜 여러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인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정프로로 하고 그때 스포츠에서로 다녀간 거 아니야? 아 진짜 살신성인 하셨네. 한국 지수로 올려 지수로 올려버리네. 아 근데 이거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코퍼스는 영원히 갖고 있어야 소리야. 더 사야지. 그렇게 내가 좀 이따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돈 더 사버려. 아, 뭔 난 돈 나를 돈 줘서 곱버스를 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어? 아 참. 근데 이 와중에도 5G 장비주들은 약간 또 선전하고 있습니다. 5G 장비주도 이제 네. 반도체랑 같은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야 삼성전자 3.5G 최근 들어 네. 처음 가장, 봤는데 예, 이렇게 많이 오르고. 아, 제일 콘텐츠는 뭐예요 이거? 지옥 1등했잖아요. 지옥 1등했잖아요. 나온지 하루 만에 1등해가지고. 아, 지옥 1등, 오겜 2등이야. 네, 오겜 2등. 야, 우리나라 진짜 대단하지 않냐? 네. 아, 금요일에 살 걸. 아니 만약에 1등 못했으면 또. 아, 지옥이 그렇게 재밌어요? 보셨어요 혹시? 나는 보다가 안 봤어. 나는 원래 그런 그런 양념 나오고 내용이... 이런 거 나 아주 싫어하잖아. 엑소시즌 뭐 이런 거예요? 아우, 그 막 보다가 한 5분 보다가 나는 일단 안 봤어. 평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뭐 오히려 오징어 게임보다 재밌다고 하고 보기는 끝까지 보기는 된다. 뭐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짧아요. 그리고 6부작밖에 안 돼서. 아 그래요. 총 6개로 끝나서 하루는 다 보네. 예. 지옥.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 드라마가 이제 나오면 1등을 해버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콘텐츠 쪽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이콘텐트리나 뭐 덱스터나 이런 이제 관련 기업들이 반도체가 급등하는 와중에 좀 굉장히 돋보이고요. 그리고 뭐 계속 반도체가 거의 상위권 뭐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부 스마트폰 또 지난주에 이어서 그 애플카 이슈로 자율주행차들이 관련주들이 좀 좋았는데 오늘도 그쪽 섹터가 좀 강합니다. 특히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 이쪽이 좀 돋보이는 것 같고 통신 장비 업종도 좀 센 편이고 뭐 PCB 한마디로 IT 하드웨어 쪽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까지 시장을 이제 이끌었던 그 메타버스나
아니면 이제 NFT 게임. 약간 이제 시장이 좀 꿈에서 깬 것 같아요. 이제 현실로 좀 돌아온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업종을 봤을 때는. 그렇죠. 정프로가 주의한 게 해준 거죠. 아, 네.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은 뭐 그게 급나가거나 급등하지 않고 그냥 보합권 네, 정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약간 좀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와 게임이 약간 와, 체인지한. 하이닉스 6% 가까이 올랐네요. 네, 6% 올랐고. 사실 이게 마이크론이 오른 것도 중요한데 내용이 되게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CEO가 그 이징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한마디로 좀 칩 공급 부정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게 굉장히 우려감이 컸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주가에도 아니 공급 부족이 이징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반도체. 아니,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네. 그 예전에 송명석 연구원님도 항상 오셔서 했었던 얘기가 네. 반도체 그 만드는 삼성전자는 재고가 없어요. 아, 서버 업체에 넘기는데 PC나 이 회사들은 다른 서버나 PC 만들 때는 메모리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비메모리가 다른 있어요.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재고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도체 가격이 이제 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아침에 제가 뉴스 3 시간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했다. 11월에 네, 4천억 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리면서 그 항상 거꾸로 간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물량은 진짜 조금이다. 네. 진짜 조금이다.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개인 물량을 11월 달에는 한 4천억 정도 받아냈는데 어쨌든 아, 4.5% 오른데 지금.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4% 오른 건 정말 오랜만에 최근 들어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올 초 이후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10개월 동안 삼성전자 거의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네. 이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삼성전자만 가는 장은 안 나올 거예요. 네. 이제 삼성전자가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뭐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재미가 없고 네. 제일 낭패를 본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반등하는 신호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네. 사실은 개별 종목 조금 덜 올라도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이 일단 좀 올라주는 게 한국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건전한 순환의 네. 시작이라고 좀 보는 거예요. 네. 네. 보통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한번 레벨업을 해주면 이 말씀하신 대로 순환매가 돌아버려요. 그렇지. 이게 긍정적인 순환매라 그러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못 오른 기업들. 그러니까 통신 장비도 네. 최근에 지난주에 금요일에 급등한 배경도 저도 돌아버려요 아주 그냥. 네, 죽겠습니다. 통신 장비. 지난주 금요일에 한 6, 7%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그 기억해 주셔야 많이, 돼요. 예, 많이 네. 올랐더라고요. 오늘도 분위기는 나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거의 그냥 전기전자 하나만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기전자에 집중 베팅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폭이 강화되고 있어서 오늘 이 분위기 유지되면 뭐 지수는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업종들이 오후에 얼마나 따라서 반등해 주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등의 폭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뭐 반도체 그냥 날이네. 네. 뭐 여행, 항공 뭐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 윌 코로나 이거는 좀 더 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약하고 오늘 확진자가 좀 또 많이 네.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한국 뭐 독일 확진자 증가는 뭐 어차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잖아요. 네. 사실이죠. 코로나. 아, 호텔업도 어렵습니다. 호텔. 자 그러면 네. 리포트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네. 힘 좀 내고. 아니 전체 장을 위해서 자기가 살신 성인해놓고 자기가 의기소침한 거는 이때는 아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가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중고보다 좀 더 나가서 그래요 지금. 마블? 그건 자기 판단이지. 아 잘못한 건 다 내 판단이고 잘 된 건. 알겠습니다. 진짜 집단지성이라는 건 대단한 것 같아. 네, 네. 정프로 몰아줘서. 아. 자, 뭐 주요. 또 참고할 만한 리포트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KB증권의 이은택 애널리스트가 이제 M&A 시대를 준비하는 이제 보고서인데요. 그 네 번의 M&A 그동안 물결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주식시장에 버블이 좀 있었대요. 이제 그리고 뭐 기술 혁명이 나타났던 시기인데 2차 전지 사업하겠다고 공장 연구소 세우고 전문가 뽑으면 그게 사실 어느 세월에 가능하겠냐.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한다고 했을 때 NFT 사업한다고 연예 기획사부터 만들면
답이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M&A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차피 지금도 기술혁명 시대니까, 그래서 네이버가 지난주에 그 1980년대생 두 사람인가요? CEO, CFO 발탁을 했잖아요. 네네네. 화제가 됐는데, 둘 다 그 M&A 법률 전문가 출신이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이버가 하려는 이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M&A 한다.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럼 어느 쪽에 M&A를 할 거냐. 그래서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네이버가 요새 컨텐츠 쪽도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그쪽일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한다면 뭐 중소형 성장주들 좀 계속 M&A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 네이버가 이런 전문가를 앉혔다는 거는 이쪽 생태계가 또 바뀔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또 기로에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의미 있는 인사가 아닌가 이런 좀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재만 연구원님인데 화수분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유동성 변목 현상이 좀 이제 풀리기 시작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좀 괜찮은 아니, 내용이더라고요. 운임이 많이 빠지더라고. 네, 운임도 좀 빠지고. 많이 빠지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금 면에서도 좀 괜찮아질 거란 내용인데 좀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조금 부담은 되고 있잖아요. 사실 달러 인덱스가 워낙 좀 강한 상황인데 미국이 또 경기가 너무 좋은 것도 하나의 좀 원인 중에 하나고 중국이 최근에 근데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많이 받고 있죠. 중국이 좀 돈도 풀고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경기도 지금 좋은 상황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21년도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한 업체 중에 하나가 로블록스. 연초 이후로 지금 94% 올랐거든요. 근데 특징이 적자 기업인데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주느냐. 당장 실적이 안 좋아도. 미래 성장을 위해서 이쪽에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유동성 흐름이 조금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칩 공급 부족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당 순이익이 올해 이제 12월하고 2월이 회계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점으로 해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하나가 좀 있고 이게 반도체 이익 사이클과도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하이닉스가 순수 메모리 업체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너무 성장 쪽에만 이제 치우쳤던 이 유동성이 하이닉스나 이제 DRAM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병목 현상이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사회융자 총액 증가율이 14%로 지금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반전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의 전체 융자 규모를 종합한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은행의 신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어났다는 거는 중국 은행들이 대출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경기도 그동안 사실 중국이 극단적인 유동성 위축을 좀 했었거든요. 이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1분기 전인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책 발표 기대도 좀 높아지는 국면이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중국의 좀 긴축 이슈가 좀 해소되고 외국인 순매 수출 이간의 연관성이 높은 업종이 국내 IT 하드웨어, 디스플레이, 건설, 조선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너무나 이제 뭐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 쏠렸던 수급이 이 하이닉스 쪽으로 좀 갈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돈을 조금씩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보였기 때문에 이건 좀 한국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 그리고 참 상장한 회사가 있군요. 아, 뭐 무슨 IW? 그 IW 저도 저 RBW. RBW라고 아마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 아, 네. 그 연예기획사 아닌가요? 연예기획사 같은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마마무가 아마 거기 아 마마무 거기 소속돼 있을 거예요. 네네. 지금 W로 아마 시장은 한 모양이죠. 네. 하여튼 뭐 그런 네, RBW 오늘 주가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또 갖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 마마무 요즘 좀 활동이 어떤가요? 마마무요? 네. 요새는 활동 마마무는 대세, 완전 대세였는데. 그렇죠. 마마무가 이제 개인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나마도 이제 요즘은 잘 안 하는 마마무 것 대표 개인 활동 열심히 하는 그분 있잖아요. 마마무요? 먹방. 마마무 솔라죠? 솔라? 아 화사 얘기하시는 분인데 화사 씨는 저는 아니고요.
저는 솔라시로 가겠습니다. 우리 염미사님은 누구누구인데? 네? 마마무 화사하고 또 화사 솔라 또 화사 나오고 솔라 나왔잖아요. 화사하고 좀 초라? 초라 있나? 솔라 다음에 시도 있을 거고 화사 초라 솔라 시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침이잖아요. 월요일이잖아요. 아, 두 분 요즘에 진짜 저 너무 내외하세요. 문별하고 휘인이야. 아 문별휘인. 아 그래요? 아, 진짜. 맞네 맞네.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문별하고 휘인? 그래. 아 그래요? 화사 문별 휘인. 문별이 아까... 그 랩하시는 분. 그래. 네, 그 랩하자. 아유 솔라 시도가 뭡니까 진짜. 화사초라 솔라시도가 난 좋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마마무의 소속사 네. RBW가 코스닥 입성에서 급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공모가 2배 이상 출발해가지고 지금 또 16% 이상 올라가지고요. 저번 DOU랑 비슷한 것 같아요. DOU도 상장하고 이제 바로 거의 더블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수익에서 마마무 비중이 너무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좀 있긴 있네요. 네. 네. 마마무가 거의 메인일 거예요. 네네. 네. 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또 리포트. 아니, 솔직히 거기가 여기 보고 얘기한 겁니다. 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화사까지 내가 알았어, 솔직히 문변이 우리 PD가 쳐줬어요. 솔직히 고백하죠. 내가 뭐 공정보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속보 떴는데 그 수출 데이터 나왔고요. 11월 20일까지 전년 대비해서 27.6% 그래서 여전히 견조한 것 같고요. 일평균으로는 한 23.7% 정도 수출액이 늘었다고 하고 특히 반도체가 32.5% 선박이 252% 석유 제품이 113% 다만 자동차가 좀 감소했어요. 자동차는 마이너스 1.9% 감소한 수치니까 한번 기사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아침에 옆에 편의점이 생긴 건 정말 편리하긴 한데 가혹하네. 너무 힘들어. 아니 얘네들이 뭐 먹는지 다 와요. 라면 먹을 땐 라면도 무슨 라면인지도 알겠어. 아 근데 내가 사실은 오늘은 소세지를 먹네. 얘네. 우리 옆 점포로 안 들어온 거 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거든. 아, 부처저지 옆에 공실이 하나 있잖아. 아 그쪽으로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와 냄새가 진짜. 지금 소세지 맞죠? 소세지예요 이거. 소세지고. 아 저번엔 참깨라면 먹더니.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요 정도로 네. 우리 염이사님과는 또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지수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0.8% 오른 네. 2994.92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뭐야 마이너스? 0.5% 네, 마이너스 나서 그러니까 이런 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면 나머지는 썰렁해지는. 네. 왜냐하면 코스닥이 시총 상위 기업 대부분이요 요새 그쪽 그 컨텐츠 기업들이에요. 특히 게임주들 게임 엔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장을 거쳐야 돼요. 네. 네. 이런 장을 거쳐야 또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네. 예, 개별 종목군도 소외받던 종목으로 끈기가 나가지 한 종목군에만 계속 그렇게 하다가 예. 보면은 네네. 아주 어쩌 보면 좀 다행스러운 거야. 이 바톤을 네. 삼성전자류의 대형주가 받았다는 거는 네. 내가 볼 땐 장을 위해서는 좋은 맞습니다. 거예요. 뭐 예. 그런 종목들 갖고 있는 정프로를 비롯해서 뭐 게임주 투자자는 죄송하지만은 이렇게 장이 좀 이렇게 네? 순환하면서 대장주 한번 가고 네, 그렇게 네. 그렇게 가지 그렇지 그래서 키 맞추기 장세가 되거든 이거 네, 오르면 네, 네. 뭐 이것도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이렇게 되는데 워낙 이제 대형주 소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되돌림이 좀 필요한 상황.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뭐 DOU가 한 8% 빠졌고요. 네, 네. 대부가 7% 뭐 자이언트 스텝이 6%니까 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정말 셌던 메타버스나 NFT가 꺾이는 거죠. 약간 바톤 터치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뭐 나쁘게 해석하기보다는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너무 소외받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관건은 삼성전자 후속타가 또 나와줘야 돼요. 그럼요. 대형주 쪽에서. 그래야 이제 3천 넘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번 주엔 그걸 좀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 1위부터 10위 사이에 이런 종목들이 살살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네. 맞습니다. 뭐 차도 오르고 뭐 카카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순환매 하는 게 네, 좋지. 빨리 끝내고 진라면 하나씩 때리자. 안 되겠다. 삼각김밥 전주비빔 삼각김밥도 지금 돌렸어 지금 딱 보니까 렌지 돌렸어요. 아 지금 냄새가 미칩니다 지금. 저는 그러면 아 그리고 여기 또 비빔밥도 있어요. 비빔밥 렌지 돌린 비빔밥인데. 아 근데 저기는 아. 그거 특화 점포더라고. 아. 지금 뭐 먹는 거 먹는 거 특화 점포야.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 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